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느낌을 찾고 싶어서 연습을 한다. 내가 좋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싶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잘못된 연습 방법을 하고 계세요.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프로님, 느낌은 뭘까요? 느낌, 필이죠. 그쵸, 필이죠. 근데 느낌이 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은 바로 내 몸의 근육에 의해서 느낌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윙을 할 때는 몸에서 근육이 변화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 몸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근육의 변화는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희는 똑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속도를 바꾸면 내 몸의 느낌이 완전 바뀌게 되는데, 매니저님 나와보세요. 자, 제가 제자리에 서서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이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의 지금의 느낌 느껴보시죠?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오케이, 그만. 자, 느낌이 어떠세요? 빨라요. 빠르고 몸에 힘이 어떠세요? 많이 들어,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 같은 움직임을 저희는 했어요. 방금 똑같이 양팔을 비슷한 각도로 흔드는 동작을 했는데, 이거를 속도를 더 빨리 하면 훨씬 더 내 몸에서 느껴지는 힘이나 내 저항, 이런 것들이 다르죠. 내 저항이 달라지면 느낌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골프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 스윙, 똑같은 모션을 하더라도 이 정도 속도 스윙을 하는 거랑 내가 이 정도 속도 스윙으로 스윙을 하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면서 내 몸에서 느낌을 찾아야겠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안 돼요, 세게 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세게 치는, 멀리 치는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천천히 내 몸을 느끼지 마시고 좀 더 빠른 형태의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요. 움직임을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벼운 걸 하지 마시고 무거운 걸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내 몸의 느낌이 좋아지는데요. 내 몸의 느낌, 내 움직임을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클럽 3개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무겁게 만드세요. 무겁게 만들고 골프 그립은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서서 아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스윙을.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포지션, 내 모양, 이런 것들을 무게가 무거운 걸 가지고 아주 천천히 하면서 근육에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이게 훨씬 더 인지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내가 가벼운 걸 가지고 그냥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 위치나 그런 텐션, 몸에서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천천히 반복.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또 천천히 10번 정도 아주 천천히, 다음 스윙 또 아주 천천히 반복.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스윙이 있어요. 상상하시는 스윙을 천천히 해보라고 하면 잘 만들지 못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이미지를 구간별로 정확하게 해서 무게가 무거운 걸 가지고 천천히 몸을 느끼면서 내 몸에 근육에 저항을 주면서 움직이실 때 정말 표현하시는 그 느낌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스윙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모양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더 가벼운 걸 가지고 빠르게 스윙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벼운 게 없으시다면 드라이버를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최대한 그냥 빠른 속도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 매니저님이 팔 빠르게 흔들 때 느꼈던 저항을 내 머릿속에 줘야 돼요. 내가 가장 세게 칠 거야, 가장 세게 칠 거야를 주고 스윙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내가 가장 치기 좋은, 가장 세게 치기 좋은 느낌을 내 몸에 주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시고 그냥 드라이브를 잡고 모양만 천천히 해서 했어요. 감을 정타 맞추는 느낌을 찾았어. 오케이, 정타 맞추는 느낌 찾았어. 이제 세게 쳐야지 하면 다른 공, 쓸데없는 막 엉뚱한 오른쪽 왼쪽 나오는 공이 생긴다 하는 거는 이미 내 몸에서는 그런 저항에서 스윙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 스윙을 가장 빠르게 가장 세게 하면서 속도를 자꾸 내 머릿속에 인지시켜 주셔야 되고, 내가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세게 칠 때 이런 엉뚱한 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이미 연습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연습 방법을 속도를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무거운 무게로 천천히 몸에 움직임을 넣어주거나 하면서 스윙의 모양을 바꾸는 것과 속도를 높이는 것, 두 가지 연습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스윙을 모양을 만드는 연습을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그걸 하실 때 가벼운 걸 가지고 그냥 내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모양 연습을 하시기보다 아까 전처럼 백에서 한 클럽 3개, 여성분들 무거우시니까 2개 정도 이렇게 들고 내가 테이크백 위치 느끼고 아주 천천히 백스윙 가는 연습, 탑에서 느끼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포지션을 느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거운 걸로 하는 거랑 가벼운 걸로 하는 거랑 인지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 몸에는 항상 저항이라는 걸 줘야지 인지되기가 쉽습니다. 저항, 무게의 저항, 속도의 저항 두 개를 생각하셔서 연습 컨셉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거는 근육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 근육에는 저항을 줘야지 느낌이 생긴다 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연습 컨셉을 선택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연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연습 방법이 좋지 않으면 성과가 너무 늦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방법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서 좀 더 빠른 향상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스 골프에서 새로운 골프를 경험하세요. 내가 느낌을 찾고 싶어서 연습을 한다. 내가 좋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싶다.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 저항이 달라지면 느낌은 달라져요. 이 정도 속도 스윙을 하는 거랑 내가 이 정도 속도 스윙으로 스윙을 하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움직임을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벼운 걸 하지 마시고 무거운 걸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내 몸의 느낌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클럽 3개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내가 서서 아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스윙을. 내가 스윙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최대한 그냥 빠른 속도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 매니저님이 팔 빠르게 흔들 때 느꼈던 저항을 내 머릿속에 줘야 돼요. 내가 가장 세게 칠 거야, 가장 세게 칠 거야를 주고 스윙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내가 가장 치기 좋은, 가장 세게 치기 좋은 느낌을 내 몸에 주는 겁니다.